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Two contrasting responses to the birth of Jesus.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반응.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아마 지난 한 1년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요새 아이들 지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너무너무도 기뻐요. 전도 안 하시려면 애기 많이 많이 낳으셔서 오셔야 돼요. 그죠?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다 손자 손녀 같고 또 우리 이제 기존 성도분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 예쁜 아이들이 요새는 참 셀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힘들어요. 그죠? 셀폰에 너무 이렇게 중독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거는 좋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아빠 엄마가 꼭 자기 전에 시간을 뭐 2, 30분이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거,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는 거,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사실 1800년대의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아주 나쁜 주인공이 나쁜 스크루지 영감, 들어보셨죠? 에베네스 스크루지 영감, 그죠?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너무너무도 못됐어요. 인색하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카에게도 인색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밤에 악몽을 꾸게 됩니다. 세 명의 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기 예전에 들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 영감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스크루지 영감의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참 많이 상처도 받고 외롭고 그런 때를 첫 번째 그런 유령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한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 고스트는 이 스크루지 영감을 데리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조카네 집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지만 너무너무도 사랑스럽게 아이들 잘 키우는 조카의 가정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령은 이 스크루지 영감을 데려가가지고 마지막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례식 장면이에요. 장례식 장면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썰렁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마지막 순간을 다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 스크루지 영감이 사실은 이러한 것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유령을 만나고 그 다음날 깼어요.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을 후회하고 그때서부터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죠? 그죠? 너무너무도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래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일이 있는데 90%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도전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90%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반응하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대합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모두 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Those who celebrate Jesus' birth are people who have a genuine faith in Jesus. 우리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왔대요. 동방은 이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정도 돼요.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틀란타까지 우리가 한 400마일, 450마일 정도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 많이 왔어요. 아틀란타 사는 자녀들도 있는데 집사님 자녀들 한 400마일인데 이 당시에 동방은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는 한 1000마일 정도였대요. 1000마일스. 그러면 캐멀 그 낙타를 타고 오면 적어도 석 달에서 여섯 달이 걸린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건 그 밝은 별을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천문학뿐만 아니라 의학에도 능한 박사인데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는 거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3절 보면 헤롯 왕은 소동을 해요. 그죠? 이 박사들 때문에 누가 태어났는지. 그죠? 그런데 6절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교회에서 가장 작은데 한 목자와 구원자가 태어나겠다고 하는 이 예언서도 알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이를 너무 기뻐해가지고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데 그림에도 황금이에요. 두 번째는 유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약.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킹으로 오신 골드, 그 황금은 그런 왕을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프랭킨센스인데 그죠? 유향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썼던 그런 향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마지막에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뿌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몰약 세 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지 우리가 질문해요. 마음이 기쁘시죠? 그죠?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집에 왔어요. 오래간만에 저희 아들은 1년에 이제 첫 번째로 이번 년도 첫 번째로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좋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죠. 그죠? 마음 가운데 되게 반갑고 환영하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힘들겠지만 같이. 그래서 밸런스 있는 거는 뭐냐면 나와 우리와 같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적절히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좋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저도 어제 잠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시죠. 아멘. 그죠? 미국까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멤피스에 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 9년 전에 개척했을 때 SK 효성 한국 기업 올지 아셨어요? 아신 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시골 지역에 그것도 스탠튼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들으셨어요? 여기 수십 년 사신 분도 사실은 블루 오블 시리 스탠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15년 살았지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고요. 여러분 각자를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다른 주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이게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도요. 뭔지 모르고 따라왔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왔는데 아기 예수 구원자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별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다른 반응이 또 하나 있어요. 전혀 다른 반응이. 믿음이 없고 자신의 일에 분주하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Unbelievers reject Jesus and favor their worldly status.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고 자신의 일에 분주하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헤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이 야기 예수를 어떻게 하려냐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박사들을 몰래 불러다가 헤롯이 너희가 그를 찾으면 나에게 장소를 알려달라고 해요. 7절 보세요. 다시 7절 보시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찾아서 나에게도 고하는데 자기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헤롯이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정치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주 싫어서 나중에 어때요? 0세부터 2살까지의 사람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시지 한낱 그런 정치에 그죠? 국한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요새 예수님의 이름보다 그죠? 정치적인 것 때문에 너무너무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결단코 우리 예수님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죠? 태극기파도 아니고 촛불파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들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너무도 요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정치적으로 집에서도 싸워요. 남편과 아내도 싸우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도 싸워요. 정치적으로. 결단코 우리는 정치적인 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을 전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도 미워해요.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러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정말 무너져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롯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쨌든 왕권을 지켜. 이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정권을 잡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잘 모여서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사람, 그래서 헤롯의 그런 동상을 보면 여기 중간에 칼을 차고 있어요. 아들도 죽였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내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친척들을 죽였는지 그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어떻게든지 왕권을 유지하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며 내가 뭐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집착해서 그래요. 헤롯이 왕권에 집착한 것처럼. 그런데 집착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집착하냐. 저도 아버지로서 고백할 게 참 많은데 미안하고 정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애들을 아 목사 아들 목사 딸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 정도면 멋있을 거야. 잘 보이려고 어쨌든 포장하고 그래서 애들을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우리 애들은 그냥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아멘. 귀한 아이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의 욕심으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죠? 집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 믿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대신에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잖아요. 그죠? 아시죠? A 받으면 에버리지인 거. A 받으면 더 잘해라. 90점 받으면은 이 90점이 뭐냐고. 미국 사람들은요 90점 받으면 집에서 파티해요. 와 진짜 잘했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90점이 뭐냐, 99점도 받을 수 있는데 아 마음이 정말 정말 그럴 때는 무너져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무엇을 집착하십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지키셨잖아요. 아멘. 굶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지킬 것을 믿으며 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는 세 번째 갈게요. 예수님을 모르면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Christmas becomes meaningless if we don't know the love of Jesus.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요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에게 물어보고 그때 기준으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비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축복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맞아요. 얼굴 보면 사랑하기 참 어려운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히 부부끼리. 그렇죠? 제가 항상 이렇게 조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가 계속 할 텐데 이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있잖아요. 아주 깊게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며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해주는 거, 그죠? 조그만 친절과 좀 더 경외하기. 그리고 우리 주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 목사로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잘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 같아요. 부모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부모한테도 잘하는 거 좋지만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면 어때요? 서로 진정 사랑하면 진짜 좋잖아요. 그죠? 똑같은 마음 같아요. 저도 그러고 하나님도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까? 해피 할러데이가 될. 아주 재밌는 현상은 미국이 크리스찬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해요.
쇼핑 한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무너져요. 해피 할러데이면 뭐가 해피해요? 뭐를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해피해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죠? 앞에 이 크라이스트예요.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피 할러데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